올 때가 됐는데 왜안 오는 거야 또? 아, 조교를 뽑을 때마다 맨날 늦어. 신기한 게또 이게 형제가 동시에 지원을 했어. 어떻게 이게 거의 쌍둥이 같아.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 엄청 똑같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아유 뭐 쌍둥이처럼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셨네. 쌍둥이 아니고요. 제가 형입니다. 2살 많은. 아이고 알죠. 느낌이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죄송해요. 저희 형이 말귀를 못 아,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슷하다는 거지. 쌍둥이 같다는 건 칭찬이에요, 맞습니다. 형제한테. 맞죠? 무슨 말인지 착하면 알죠? 척이에요, 저희는. 착하면 그러니까. 척. 아, 근데 보기가 되게 좋네. 옷도 네, 되게 맞아요. 진짜 닮았어요.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그쵸. 아, 뭐 아무래도 닮았나? 아니 근데 그냥 너가 나 여수 네, 아니 너가 나 형, 아니에요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형을 닮은 너가 느낌이 날 닮은 그치 거. 아무래도 형이다 보니 내가 그치. 형을 닮은 느낌이지. 그렇다. 아니 그쵸. 제가 형을 닮은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나뭐 말을 못 하겠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두 분? 이쪽부터 그러면은 아니 형 먼저 하는 나게 먼저 나아 너저 먼저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이 내가 형이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가위바위보로 너 정할게요. 죄송합니다. 가위 잠시만요. 그냥 아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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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사람이 먼저 진 먼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 먼저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다시 하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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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돼요. 누가 성함이 아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저 먼저 할게요. 아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쪽은 아니 본인 얘기해야지. 아 네네 저의 형은 네 저의 성함은 저의 성함이 아니라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신유라고 합니다. 그게 네 이렇게 어려운 신유 여기는요. 네 저는 이제 문쌤을 오늘 도와주러 온 조교 도훈입니다. 조교 도훈? 네 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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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힘들다 오늘 뭐 이거 읽어봐요. 10월 모의고사 안내. 이게 오늘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날이라서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요. 그렇네요. 딱히 할 것도 없어 조교님들이. 제가 부탁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기 전에 교실을 조금 치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교실 좀 청소해야겠다. 청소도 그만 좀.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진짜 환장했네. 희한한 사람들이 조교 아니 문쌤 조교 내가 아 이거 오세요. 네. 아니 바닥을 쓸어야 되잖아. 한 명은 빗자루 들고 한 명이 쓰레받기를 들고 와야죠. 서로 집을 때 서로 암막에 들어가서 암실에서 골랐어요? 아, 그렇네요. 아니 그렇네요. 청소 안 해봤어요? 청소할 때 아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빗자루 들고 와요. 너가 빗자루. 아니 내가 빗자루. 형이 빗자루 하는 게 왜냐면 쓰는 힘이 형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아주는 게 너가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니 너가 빗자루 쌤 내가 누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아 아니다 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가위바위보 갈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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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칠판만 지워 칠판 아 칠판은 네네네 다른 게 필요 없고 지우개만 하나씩 하면 돼요. 네네네 청소는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개만 지우개만 지우개로 지우기만 하면 지우기만 하면 돼 됩니다. 네네 제발 출발. 너가 내가 출발을 출발. 아니 왜 이거 지운 대로 왜 또? 아니 잠깐만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희 잘 지우고 있었는데. 아니 그잘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도 모자를 파네. 아 그렇네요. 이렇게 만났다. 제가 부탁하는 것만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알았어요. 신유님. 신유 도훈 도훈 아니 자기 이름 자기가 말해.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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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일단 이거 교탁부터 옮겨야 되니까 이거 교탁만 좀 옮겨주세요. 이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아니 양쪽으로 해서 들어야지. 양쪽으로 해서? 내가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아니 양쪽에서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둘, 제가 들고 제가 하나 네, 둘 자자 힘 줘. 둘 내려놓지 마. 네. 아! 오! 잠시만. 아! 잠깐만 오지 마! 오! 나가세요. 그래도 제가 그걸 도와드리러 아니 왔는데 어차피 시험 시작하면은 하실 거 없으니까 끝나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일단 화나셔서 나가는 게 맞긴 한것 같아요. 먼저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분이 그냥 지금 나가세요. 나가세요. 셋. 오해말 마킹해라. 빨리빨리. 3분 남았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시간 더 달라도 절대 안줄 거야. 빨리 아는 데부터 마무리해. 어? 조용히. 미지. 시험 끝나고 엎드려 있어, 그냥.
뭐가 잘생겼다고 그 얼굴 어? 조교생 뭐가 그게 뭐가 잘생겼어 그게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너 일하는 거 아까 그 조용히 해 애들 시험 보잖아 지금 너 금방 뭐라 그랬어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조용히 해 네가 직접 본 거야? 아이고! 아신이야 너! 근데 발가락 괜찮으세요 아까?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발가락 이거 내가 오오오 안 오셨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굉장히 반가워요 뭐 따로 도와줄 건 없고 편하게 계시면 돼요 너무 죄송해서가지고 아까 아이 뭘 죄송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 안 하면은 로봇이지 그게 로봇에도 실수하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쉬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뭘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너가 말씀드려 아니 형이 말씀드려 뭐라도 들어 뭐 무슨 얘기 제가 뭐라도 도와드려야 돼 아니 제가 밖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가만히 있어 자 시험지 뒤에서부터 걷어와 움직이지 말고 시험지 뒤에서부터 걷어와 그래도 저희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뭘 해요 괜찮아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민망하니까 이렇게 서 있게 민망한 거죠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민망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교시 시험지만 이거 시험지만 좀 돌려줘요 드디어 할 일이 생겼어 시험지만 네. 네. 딱 돌려주면 돼요 네. OMR 건드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여기로 돌려야 돼 그래야지 약간 커브가 이렇게 돌리는 건가 지금? 신유 씨? 아니 형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피자처럼. 잠깐만. 형은 이렇게 돌리고 동생은 이렇게 돌리고 그럼 이거 이렇게 돌리지. 이렇게 아~ 저희가 걷었어야 되는데. 아니 뭘 걷어요. 괜찮아. 이거 이렇게 걷으려 했어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고. 자, 그러면은 이거 답지만 이거 갈아 주세요. 여기 또 새로운 답안지니까 이것만 갈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 교시 학생들을 위해서. 아~ 자, 니네 그냥 아는 데까지만 풀라 그랬어. 11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쓴 거니까 가로 되는 거야 요즘 또 패턴 얘들아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야 수능 날까지 오 완전 잘 갈린다 좋은데 좋은데? 빨리 해야 되니까 야 이 자식들 뭐해 지금 이거 아니 이거를 갈면 어떡해 이걸 꺼내서 이걸 안에다 넣으라고 했지 여기다 걸면 어떡해 이거를 아 이거 숨 작게 쉬세요 진짜 숨 작게 쉬라 네 이거 하나 맞추는데 지금 2시간 걸렸는데 퇴근 못할 줄 아세요 진짜 네 김 찾으라고 김부터 찾아야 돼 김 오 찾았어요 말하지 말고 네 저희 갈게요 쌤 먼저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아니 뭘 퇴근을 해 이거 다 찾아야 가지 이거 애들 이거 엄청 어렵게 푼 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을 져 본인들이 정 그러시면 원장쌤한테 말이나 좀 잘 좀 해주세요 월급도 그렇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다 안다고 애들이 다 얘기를 했더만 보니까 아버지가 김 원장님 아니야? 저희 아버지 고향에서 가게 하시는데 가게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여기 김 원장님이잖아 아버지가 김 원장님 아니야 원장쌤? 아,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원자 장자시긴 해요 아 그래서 김 원장이라 했나 보다 애들이 어떻게 알아치는데? 신기하다 형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지 않아? 집중력도 올라가 에취! 오, 쌤 죄송해요 가라 이제 그만 가라 또 가라요?